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각종 포장재를 뜯을 때 평소 우리가 늘 뜯는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살림이 편해지는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로 보통 국수나 스파게티를 요리하실 때 포장재를 이렇게 윗부분을 많이 잘라 꺼내실 텐데요. 면은 길고 구멍은 좁다 보니 꺼낼 때마다 계속 따라 나오기도 하고 다시 넣다 끊어지기도 해 밀봉할 때 제대로 되지 않아 봉지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. 이럴 때 포장지를 길게 가로로 잘라주시면 훨씬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어요. 남는 국수는 이렇게 포장하듯 접어 고무장갑줄로 묶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고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비닐봉지입니다. 보관해둔 봉지 매듭이 완전히 꽉 묶여있는 경우 풀다 화가 나서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 때가 많은데요. 앞으로는 자르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만 희생해 풀어보세요. 봉지 손잡이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돌돌 말아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후 더 이상은 못 돌릴 때 손가락을 빼주시고 딱딱해진 비닐봉지를 안쪽 틈으로 밀어주시면 완료. 이렇게 매듭을 푸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 봉지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실 수 있어요. 세 번째로 떡볶이를 사오면 이렇게 봉지에 오뎅 국물을 담아줄 때가 있는데요. 이때 봉지를 자르거나 그냥 부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요. 이럴 때 옮겨 담을 용기에 봉지 입구 부분을 위로 하여 담아줍니다. 아랫부분부터 뾰족한 부분을 천천히 잡아당겨 주시면 완료. 국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옮겨 담을 수 있었습니다. 네 번째는 과자를 드실 때 위아래로 잘 뜯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옆으로도 잘 뜯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요. 이럴 때 봉지 중간에 가위질을 한번 내줍니다. 자른 부분을 짧게 잡아 빙빙 과자를 돌려가며 포장지를 뜯어내시면 완료. 이렇게 드시면 봉지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눕힌 채로 드신 후 옆 사람과 편하게 손에 과자를 묻히지 않고 잘 드실 수 있어요. 다섯 번째로 용기가 긴 과자를 드실 때 각도와 속도 조절을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. 이럴 때 A4 용지를 활용해 보세요. 길게 반으로 접어주신 후 살짝 말아 과자통을 기울며 윗부분 남는 공간에 천천히 끼워 넣어줍니다. 다시 뒤집어 종이를 천천히 꺼내주시면 완료. 이렇게 드시면 손에 과자를 묻히지 않고 드시고 싶을 만큼 드신 후 다시 편안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로 대용량 과자를 사서 드시고 남은 과자를 보관하실 때 양이 많아 한 번에 다 먹지 못해 과자가 남기도 하는데요. 이럴 때 사용하고 남은 물티슈 캡을 활용해 보세요. 과자 봉지에 사용하고 남은 물티슈 캡을 붙여주신 후 뚜껑을 열어 구멍에 맞게 칼질을 해주시면 완성. 이렇게 드시고 보관하시면 아주 편하게 드시고 오랜 기간 바삭하게 과자를 보관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포장재를 평소와 조금 다르게 뜯어 더 편하고 깨끗하게 드시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구석구석 꿀팁.